여기 돼지예요.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자연산 방어 이거 4,000원짜리예요. 말도 안 돼. 이거 위에서 지금 해 뜨는 거 봤는데 괜찮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나오세요. 지금이 5시 반인데 바로 나오세요. 돼지 있습니다. 4,000원. 키로에 4,000원. 네. 5.6. 한 5-6kg대, 5-6kg대 4,000원이면 공짜예요. 이런 거 그냥 나오세요. 돼지. 다른 거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할 거 없어요. 이거 4,000원짜리 오프로 나오세요. 4,000원. 이거 풍으로 사니. 공짜가. 말도 안 되게 쌉니다. 지금. 말도 안 되게 싸요. 이거 뭐 참돔, 자연산 참돔 양식 이래 있는데 지금은 요 방어 때, 자연산 방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자연산 방어 때문에 4,000원, 자연산 참돔 뭐 이러고 15,000원, 14,000원 이래 있는데 일본 양식은 좀 높아요. 그래 4,000원 일단 요거만 내보낼게요. 지금은. 예. 아, 싸네. 이거 무조건 사야죠. 이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2일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물건들이 또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좀 누르고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뭐 그게 돈이 되냐 이렇게 한 번씩 만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많으면은 더 이렇게 많이 오픈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굉장히 그 유튜브 요것도 돈 내고 광고하라고 이러는 거 안 했더니 뭐 돈 내고 사실 광고 할 수도 없죠. 한 60만 원씩 주고 한 달에 뭐 한 달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안 했더니 요즘 굉장히 눌러요. 뭐 하루에 해봐야 진짜 구독자 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흥이 안 나요. 제가 흥이 나야지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좋아요 누르시고 또 보자마자 이렇게 또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 있는데 있으면 뭐 병원에 가실 일 있을 거니까 그런 분들 좀 그러시고 여기 일단 만물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고 짜증내시는 분들 있을 건데 여기 홍어 요거 25,000원 걸어놓은 거 있는데 원래 이렇게 못해 놓게 하나 봐요. 자꾸 옆에서는 그러니까 있을 때 와서 한번 가져가시고 저 손질 다 해놓은 거 좋으니까요. 여기도 만물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송어 요거 15,000원짜리 좋고요. 고등어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32,000원. 굴레 여성 상당히 미수가 많은데요. 32,000원인데 좋아 보여요. 지금 요거는 참고등어 왜 보이는 거 황석어 요거 5만원이고 요거는 냉동 요거는 좀 냉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식물은 아니에요. 여기 모시족에 지금 요거 2만원짜리 요거는 수입산으로 보이네요. 멍게 23,000원이고 5kg 기본이에요. 홍어 요거 오늘 암치 요거 3만원짜리 있고 2만원짜리 있는데 요건 크기 따라서 그래요. 오늘 눈에 띄게 나왔던 게 저가자매 여기 지금 10미에 36,000원인데 10마리예요. 10미 근데 알배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져가시네. 10마리에 36,000원. 굉장히 지금 가격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양 많고 좀 작은 거 75,000원짜리 돼 있고 일반 또 백과점이 65,000원 요 상자에 다양하네요. 예, 대구 요거 3만원짜리 있고 송어도 요건 14,000원 다양해요. 그 다음에 요 참조개 요거는 수입산이에요. 요건 얼마예요? 45,000원입니다. 45,000원. 키로수 혹시 모르시죠? 키로수가 한 4.2 정도 나와요. 4.2 정도 45,000원 요래 되네요. 다음에 여기 맛살 요리, 맛살이란다. 요 관자 있고 농어는 말이 5,000원짜리. 이건 크기 따라서 좀 다 달라요. 요건 어떻게 파는 거예요? 좀 큰 거는? 농어는 키로에 6,000원이에요. 키로에 6,000원이고 지금 요 참돔은 그냥 다 왔는데 이건 어떻게 파는 거예요? 참돔은 4,000원 머리입니다. 4,000원? 네. 예, 말이에 4,000원 치는 거예요? 예, 전어는 2만원인데 상당히 커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전어 좋네요. 생태 요건 4만원짜리고 요거는 일본 수입이에요. 생태는 대구 요거 32,000원. 그 다음에 가자미 지금 용가자미라고 하고 그러는데 나의 정확한 명칭 여기
13,000원짜리 굉장히 좀 좋아요. 네. 그렇고 여기는 010-963-4116인데 택배는 안 됩니다. 여기 한 9시 반까지 나오시면 돼요. 폐류 3132 그쪽이에요. 여기는 1호 수산인데 여기는 택배 되니까 여기 전화해가지고 여기 3748-0758로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런 거는 지금 44,000원짜리, 42,000원짜리, 10손짜리 그렇게 되어 있고 요 고등어 순살 35,000원짜리 그 다음에 저 박스 요거는 지금 에콰도르에서 들어온 흰다리 새우 25,000원짜리예요. 그다음에 타이각 새우 15,000원짜리 900g 손질된 거. 그 다음에 여기 굴비도 있는데 저 43,000원짜리 되어 있고 소라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자연산 대하 그거 있어요. 저기 55,000원, 35,000원, 요거는 32,000원짜리 7kg 많고 요건 얼마예요? 요건 얼마예요? 냉동 9만원? 냉동 오징어 이거 20미 이거 9만원이랍니다. 이거 9만원. 예, 다 9만원짜리네. 한치는? 한치는 얼마예요? 8만. 한치는 85,000원 변함이 없네. 그 외에도 이렇게 가시면은 돼요. C14 홍어 전문점에 안녕하세요. 여기도 오늘 홍어밖에 없네. 홍어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예. 15,000원, 2만원, 25,000원, 3만원. 25,000원까지. 이건 얼마짜리예요? 이건 키로에 8,000원이에요. 전부 다 암치고. 여기 손질하는 데는 여기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이제 알려주시니까. 여기 C14 기둥 밑에요. 지금이 4시 36분이네. 요거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전환해 드릴 거니까 지금 36분 지나고 있네요. 웬만하시면은 좋아요 누르시고 보세요. 그게 당장, 이거 사실 한 분이 이렇게 열심히 다 보시면은 2원 정도 돼. 그냥 대충 보면 1원도 안 돼. 이거 한 분이. 그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뭐 큰 돈이 안 돼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다 이런 것보다 그냥 기분으로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지. 여기 오늘은 시장 자체가 조금, 여기는 전국 수산이에요. C08 기둥에 있는 요거는 삭은 거, 요 큰 거, 요거는 수치는 8,000원 아마 변함없을 것 같은데 숙성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 주꾸미 요건 얼마예요, 사장님? 오늘 23,000원. 요거 23,000원, 요 하나 떨어졌다. 2만, 요 하나 떨어졌어요. 23,000원. 저기 홍어는 8,000원, 만원 그래요?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 요 전어 이렇게 있고 요 골뱅이 좋은 거 있냐? 골뱅이 요건 어떻게 가요? 지금 바쁘셔가지고 그러시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골뱅이. 골뱅이. 26,000원. 야, 좋네요. 여기 살아서 나온 거, 나왔던 거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저 갑자기 이름이 막혀서 쟤 뭐예요? 이게 지금 다 살아있는 거. 2만 얼마? 26,000원. 그 다음에, 저거 뭐라 그랬지? 저 왜 이름이 딱 막혔어요? 한 번씩 이제 적어놨나 봐. 제 이름. 이면수어가 갑자기 막혔어. 얼마야 이면수? 이면수어. 얼마? 이면수어 오늘 2만원. 2만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가요, 저기. 개다리. 다리는 오늘 18,000원. 키로에 18,000원이고. 요 선어 이건 얼마짜리예요? 선어? 예. 선어 그것도 15,000원. 15,000원? 예, 그렇게 돼 있네. 여기 바빠서 가면서 좀 이따 와야 될 것 같아 지금. 요 지금 해두고 가요? 아무 가까요? 요거 얼마야? 오늘 단새우 58,000원이고 그다음에 여기 병어는. 병어는 요건 35,000원. 35,000원? 28,000원 작은 거. 25,000원까지. 네. 그 다음에 참돔 많이 갖다 놨는데. 키로에 만 원. 이거 키로에 만 원이에요. 여기 선도는 횟감 되는 선도? 횟감이에요, 횟감.
완전 예. 온갖. 예, 그 다음에. 자연산이야, 이건 자연산. 자연산 네, 만 원 네, 키로에? 네. 요거는? 아, 오늘 복은 이거 그냥 키로에 만 원씩 파는 건데, 오늘은 8천 원. 이거 무슨 복이에요? 밀복. 이거는, 참복은 아닌데, 이게 네. 밀복 같지 모르겠네. 일단, 그래, 여기 있는 것도 뭐 있어요, 파는 거? 여기 뭐 있어요? 자연산 광어하고 숭어하고. 자연산 광어 숭어 가격 얘기하세요. 자연산 광어는 오늘 18,000원이고요. 네. 숭어는 만 원이고요. 숭어 만 원. 예, 전국산이에요. 예, 전국산 볼게요. 여기 영남학에요. 디공육 기둥 앞에. 횟감병어 25,000원 이렇게 돼 있고, 이거 횟감은 여기서 대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 35,000원 크기 차예요. 새우 좋네요. 2kg짜리인데 63,000원짜리. 청어 요새 물 좋고요. 횟감병어 완전히 15,000원. 여기 15,000원. 예, 좀 지나가겠습니다. 젓가자매 이거 30,000원짜리 돼 있는 거. 선물되고 25,000원. 준치가 만원 이렇게 파네요. 산미에 골뱅이 요거는 좀 더 굵은 거 3만원짜리. 홍게가 15,000원인데 요 국산 홍게네. 자연산 참돔이 좀 나온 것 같네. 요거 15,000원. 네, 지금 키로에 그런 건가 잘 모르겠네. 아귀 있고 광어제. 예. 여기 공공물산이에요.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얘기해 주시면. 자연산 거기 16,000원. 16,000원 참돔 자연산. 네, 예. 2만원. 농어 2만원. 예. 양식돔이 19,000원. 양식 참돔 19,000원. 그 다음에 심하지? 3만원. 3만원. 키로백짜리. 광어는 22,000원, 25,000원. 예, 완독고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게 뭐 지금 많이 여기 있네요. 사장님, 아는 대로 아시면은 해주시고. 요걸 얼마예요, 광어? 15,000원 서해고, 15,000원 자연산? 요거는? 18,000원. 얘는 자연산이에요. 지금 요거 부실이 부실 12,000원 14,000원 부실이 여기 양식 참돔 15,000원? 네, 15,000원. 그 다음에 심하지? 22,000원. 자연산 참돔 13,000원. 요거 요 찍어발이라고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일산방어 15,000원. 예. 자연산 도다리 12,000원. 예, 오늘 12,000원이에요. 요거 요거는 자연산이네. 35,000원짜리 감성도. 예, 그렇습니다. 와, 이런 거는 부실이 큰데 이건 얼마 나간 거예요? 14,000원 나간 거예요? 몇 킬로짜리? 상당히 크네요. 여기하고, 예. 자연산에, 지금 자연산 수조. 여기는 지금, 신이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조금만 있다가. 예. 네. 여기가 지금 오늘 대게도 별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여기는 오복이에요. 오복 한번 시세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들은 한번 지나가면 뭐 비슷해요. 방어 일본산 6kg대가 16,000원이고 제빵어 3kg대가 24,000원, 농어 3kg대 중국 양식 22,000원, 참숭어 자연산 8,000원, 강도달 1kg대 20,000원 그런 식이네요. 광어 가격은 뭐 변함이 없으니까 거의 변함이 없어요.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농어 이렇게 나왔고. 오늘 자연산
참돔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제안산 참돔이. 개인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뭐, 여기 다 나가서 뭐 이렇게 해 주실 거 지금은 나갔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오늘은 자연산 참돔이 좀 들어왔네요. 예, 자연산 참돔이 좀 들어왔고 농어 광어하고 예. 그다음에 내일은 참치 다랑어 같은 거 많이 들어. 오, 내일 참치 다랑어 예약돼 있나 봐요. 예. 여보세요. 지금 여기는 여기. 예? 어. 화면은 지금 돼지예요. 지금 이거 다 나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서 어. 그거 할 수 있게 할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여기는 그냥 오늘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에 가서 한 번. 지금 요즘 되게 이 개 종류가 안 들어와요. 이게 전쟁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지 요즘 안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예, 아, 안녕하세요. 지금 뭐 배나 여기 굴이 있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잠깐. 내가 싸게 주는 거야. 너 얼마? 지금 안 바쁘신 것 같아. 지금 바쁘신 것 같아. 바쁘면 건너뛰는 거야. 이건 지금 얼마예요, 이거는? 22,000원. 22,000원이고, 지금 요건 얼마야? 10,000원. 10,000원? 매생이 10,000원이고. 저 굴은 어떻게 가요? 굴 오나 제일 비싸. 28,000원. 28,000원?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있는 거 저 뭐예요, 저거? 저게 최고치. 어, 하여튼, 이거 건너뛸게요. 여기 지금 뭐 전체적으로 구경만 하세요. 이런데 가격 물어보면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대개가 이제 가격을 건너뛰는 분들을 고무줄 가격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를 좀 꺼려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거 약속 와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양하게 해드리고 싶죠 저도. 근데 상황이 여기가 못 써놓게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되게 조금 들어온 건데 지금 요즘은 그래도 대게 가격이 좀 낮아졌어요. 물론 좋은 거는 비싼데 그래도 좀 낮아진 편에 지금 보면은. 근데 이거 못 보여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요 앞에 나간 거 대게 활이 뭐 3만원대 3만 1000원 나간 것도 그런데 이런 거는 B급이겠죠. 이건 좋은 거는 아무래도 5만원대 4만 후반대는 나갑니다. 지금도 킹크랩은 요즘 들어오는 게 거의 이제 브라운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요거는 요거 다 보여지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작을 안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라. 사장님한테 이렇게 해주면 사장님, 김현 사장님 여기 되게 오늘 시세 어떻게 나가요? 그냥 다 못 보여드릴 것 같아 갖고요. 4만 원 정도? 조 A급이 4만 후반 아니에요? 3만 3천 원. 많이 내려갔네요. 500kg밖에 안 돼요. 500. 오늘 안 들어왔대요. 500kg. 어제도 500kg. 아까 그냥 프리모리끼 가장 높죠. 그렇죠. 예. 아무튼 요거 잠깐 요거 내가 여기 1분 정도 되는데 한번 봅시다. 요 다행히 시작하네요.
2개 7,000원. 37,000원. 37,000원. 많이 내려갔네요. 많이 내려갔어요. 53만 6,500. 네,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여기 A급이 37,000원하고 36,500원이 내려갔습니다. 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일단 요만큼 보여드리겠습니다.